그리고 그렇게 유지했을 경우에 또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어떤 또 도움이 될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가트맨 박사의 그 부부 관계 개선을 하는 그런 방식을 가르쳐 드릴 텐데, 가트맨 박사라는 분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하면 결혼을 과학의 경지에 올려놨다 그런 평가를 받거든요.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방법을 배워가지고 우리 결혼도 안전하게 잘 지킬 수 있는 것이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인데요.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못 산다. 결혼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 할때 보통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산다 하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. 보통 매스컴에서도 뭐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혼을 한다고 그러면 제일 이혼 사유 1위를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, 사실은 그 가트맨 박사의 연구 결과, 38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.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혼을 하는가 하고 가트맨 박사님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이혼의 그 가장 큰 이유는 싸우는 방식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그 싸우는 방식을 우리가 이혼하는 방식이 아닌 관계를 좋게 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누구라도 관계의 달인이 될수 있고 누구라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수 있을 뿐 아니라 그거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그 결혼 관계 속에서 같이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첫 번째는 그렇게 행복한 결혼을 오래 유지하려면 서로가 그 우정을 잘, 부부가 우정을 잘 지키는 그 우호감 증진 기술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안다든지, 그리고 서로가 그 호감과 존중을 자주 느끼고 표현한다든지, 아니면 상대가 말을 걸어왔을 때 다가가는 대화를 한다든지, 이런 것들이 참 굉장히 단순하고 알고 보면 굉장히 쉬워요.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우호감을 쌓는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. 관계를 건강하게 지키려면.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부부나 서로 다른 환경에서 또 다른 유전자와 다른 뭐 성격과 다른 여러 가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다름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. 일단 먼저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이혼으로 가는 길부터 차단을 해야 되죠. 그래서 먼저 이혼으로 가는 그런 지름길 네 가지를 먼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비난식의 말투입니다. 말투예요. 그러니까 말하는 방식.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? 이렇게 나가면 그 나머지 말은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. 거기다가 도대체 왜? 라든지 아니면 당신은 항상 그래. 당신은 언제나, 결코, 늘. 이런 말이 들어가게 되면 그 내용이 상관이 없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은 문제가